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2021년 6월 10일 대한민국에서 30대 예비군과 민방위 대상자들에 대하여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는 이제 아침에 빨리 못 일어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 낮 2시에 접종을 예약을 해놓고 오늘 지금 준비를 다 해놨어요. 밥도 먹어놓고 이게 접종 이쪽에 할 거예요. 내가 양손잡이지만 밥을 오른손으로 먹기 때문에 왼손에 이 왼쪽 이쪽에 맞을 건데 접종 부위를 이렇게 씻으면 안 되니까 오늘 목욕 재개도 다 해놨고 그래서 지금 약간 머리가 물이 좀 덜 말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접종 후에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미리 해열제 집에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가기 전에도 미리 하나를 먹고 갈 거야. 가기 전에도 미리 하나를 먹고 갈 거고 알림 앱이 와요. 여기 보면 이 국민비서 굿비라고 그 질병관리청에서 예약하면 그 굿비 계정으로 카톡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 친구 추가해놓으면 그 각종 이런 백신 관련 안내 이런 거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김승우님 어제 왔어요. 김승우님 내일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일입니다 하는데 얀센이기 때문에 1차 한 방으로 끝나죠. 그리고 접종받으러 꼭 오세요. 2021년 6월 11일 목요일 14시 네, 한 25분 남았고 가면 되고 장소 네 장소는 네, 언급 안 할게요. 백신 얀센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를 가져와주세요. 아래 내용을 주의해주세요. 오늘이나 내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시면 예약된 접종장소에 전화해서 예약을 변경해주세요. 네, 사실 지난밤에 내가 잠을 별로 못 자긴 했는데 그냥 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약 내역대로 접종받으러 오시지 않으면 접종이 미뤄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해서 예약을 변경해주세요. 접종 후 최소 3시간 동안 안정을 취하시고 접종 다음날까지 무리하지 말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밤에는 휴방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해시태그 우리함께 일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뜨는데 괜히 다 읽었네. 나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오늘 밤에는 방송을 쉴 거예요. 오늘 밤에는 방송 쉴 거고 그 내일은 컨디션 봐서 방송을 켤지 안 켤지 생각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근데 내가 오늘 지금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기 전에 이 카메라를 켠 이유는 내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이 얀센 백신이 그 접종 시작하는 첫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험 카메라 그러니까 내가 역사학자다 보니까 관찰 카메라를 좀 아무래도 좀 찍어놓고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기록 남기고 앞으로 이제 그 백신 접종할 분들에 대해서 뭐 분들이 뭐 어떤 영상을 참고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놓고 네 한 주말까지 나 자신을 관찰을 해보고 예 월요일 아침에 이 관찰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어요. 아마 오늘 접종 끝나자마자 내가 유튜브에 짧은 영상으로는 바로 단신으로 올릴 거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접종하러 가도록 할게요. 접종할 때는 팔을 걷을 거니까 뭐 팔을 걷을 수 있는 짧은 팔의 옷이나 아니면 좀 이게 팔 걷는 게 불편할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어깨를 벗어서 보여줄 수 있는 뭐 그 정도 옷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안에 셔츠를 하나 더 입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유튜브에 단신용으로 네, 지금 잠깐 찍는 거예요. 방금 여기에 얀센 접종하고 나왔고요. 한 20분 정도 그냥 기다려보라고 하네요. 뭐, 몰라 지금은 그냥 여기 맞은 쪽 살짝 뭉치는 거 말고는 딱히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처음에 병원 들어갈 때 체온 체크가 한 36점 몇 됐는데 그 접종하고 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체온 체크 한번 더 해봤거든요.
37.1? 정상수이긴 한데 체온이 조금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월요일까지 관찰 카메라 그 정리한 다음에 그 유튜브에 정리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방금 맞고 왔어요. 방금 맞고 왔는데 일단은 특이한 거는 이제 내과가 아니고 좀 이비인후과였어. 이비인후과인데 아마 이제 동네 의원급이다 보니까 그냥 그 접종을 맡은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들 동네 병원에 살 수 있게 그래서 접종을 맡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예비 문진을 하는데 이제 그 일단 표 쓰고 발을 온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 갖고 가야 돼요. 신분증 갖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이비인후과였다 보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앉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내가 그 아까 혹시나 보험 차원에서 내가 하나를 먹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걸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괜찮은데 권고사항은 아니다, 좀 뭔가 찝찝한 네 그런 답을 들었고, 보험용으로 갖고는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나도 이제 접종하고 한 며칠 동안은 좀 이거를 보험용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해열제를.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이제 그 예비 문진하고 이제 대기를 하다가 14시 20분쯤에 맞았어요. 14시 20분쯤에 맞았는데 이제 맞고 지금 맞은 자국에 네 여기 지금 이거 붙여놨어요. 그래서 2-3일 동안은 이쪽 씻으면 안 되니까 이제 완전 전신 샤워는 못하죠. 머리만 감고 여기 곁 닦고 거기만 좀 씻고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맞고 나서는 지금 현재 몸의 변화가, 일단은 그 내가 병원 들어갈 때 발열 체크 때 한 36점 몇 도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병원 나갈 때 내가 한번 체온 한번 더 재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37.1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체온이 조금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일단은 뭐 38도 이상의 그런 초고열은 아니고 일단은 뭐 정상 체온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체온 올라가는 거 정도는 조금 그냥 좀 체온이 올라간 게 느껴지는 정도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고열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 몸이 더워진 정도? 이따가 좀 저녁에 한번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내가 접종한 지 1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저녁에 다시 이제 오늘 밤에 자기 전에 한번 관찰 카메라를 다시 켤게요. 한 저녁 동안 한번 좀 관찰해보고, 일단은 뭐 3시간 동안은 뭐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뭐 그냥 컴퓨터나 좀 해야지. 그리고 일단은 내일까지는 좀 무리를 안하고 그리고 그냥 주말 껴서 쉴 거니까 네 뭐 무리하진 않도록 할게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각이 6월 11일 네 새벽 3시인데요 내가 원래 이제 방송을 하룻밤 쉰다 그랬잖아요. 방송을 쉬었는데 그 일단은 좀 접종을 하고 나서 일단은 좀 체온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긴 했어요. 그 가끔 가다가 그냥 그 우리 한겨울에 좀 막 오싹하게 그런 추운 기분 있잖아요. 오한이 된다고 하잖아. 근데 오한이 그렇게 심하게 들진 않았어. 그냥 잠깐 조금 춥다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이게 날씨가 지금 아주 확 더운 것도 아니고 아주 확 시원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밖에 비가 와서 막 습하고 막 끈적끈적한 날씨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좀 막 오한이 심할 정도로 그렇게 막
심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 날씨의 이득인지 그렇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끈적끈적한 날씨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 주사 맞은 부위를 그 이제 한 씻으면 안 되잖아. 씻으면 안 되는데 사실 나는 그래도 머리는 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몸 안 씻으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한 날씨에 오히려 이게 더 이렇게 기분이 좀 꺼림칙하거든. 그래서 지금 약간 몸이 좀 피곤해요. 살짝 평소보다 피곤한데 지금 내가 잠을 못 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날씨가 지금 끈적끈적해서 끈적끈적해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막 처음에 하늘 먹은 거 말고는 타이레놀 그렇게 먹을 일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 몸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팁으로 알아둘 게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 큐브라는 그 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QR 인증 앱을 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에서는요, 여기 이제 그 본인 인증 증명서라고 해서 여기 내 이름 있죠? 김성훈 1982년 7월 24일생. 그래서 그 나의 증명서, 본인 인증 증명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백신 제조사 얀센이라고 해가지고 그 증명서를 그 이 예방접종 증명서에서는 여기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를 맞은 사람들은 갱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내역을 보면요,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그 증명서 상세 정보가 나와요. 어느 병원에서 맞았는지만 내가 좀 가렸고요. 그래서 그 원본은 나는 못 보네. 어쨌든 지금 이 큐브 앱이 좀 안타까운 건요, 아직 다른 메뉴들은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한국어밖에 서비스가 안 돼. 그래서 여기 상대방 인증하기라는 앱을 통해서, 이 큐브 앱을 통해서 상대방의 QR코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나의 이 QR코드를 열면요, 그 여기 이 QR코드 열면 여기서 이제 상대방 인증하기 기능을 써서 만약에 상대방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야. QR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사적 모임 할 때 너 백신 맞았니? 나 맞았는데? 할 때 못 믿겠어? 그럼 QR 찍으면 돼. 백신을 맞았다는 이 패치를,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자체 패치를 한 거잖아요, 보안 패치를. 그래서 이제 6월부터 이제 내가 6월 10일에 접종했으니까 6월 24일부터는 이제 직계가족 모임이 8명까지 되잖아? 근데 이제 직계가족 모임에서 나를 포함하면 9명이 모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6월 24일부터는. 물론 이제 뭐 이제 직계가족들이 그렇게 막 이제 뭐냐 백신 맞은 인원만큼 뭐 카운트를 빼고 한 뭐 그건 이제 우리 서울에 사는 친척들 한 10명 넘게 모일 수도 있거든? 막 그 작은아빠 집 식구만 해도 5명이고, 그래서 다 모이고 동생 부부까지 다 모이면 10명이고 작은 고모까지 모이면 11명이야 근데 이제 그 최소 백신 3명 이상만 맞아도 네,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하다는 거지. 네, 물론 걔도 이제 10명 이상 가족 모임 하고 그러면 이제 마스크는 쓰고 있어야 되겠지. 그럴 것 같고, 이제 7월부터는 이거는 확정은 아닌데 그 7월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좀 완화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해당이 되면 아마
이제 내가 야외 촬영에 있어서는 아마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 물론 그 서울권은 아마 안 되기 서울권은 아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리두기 안 돼서 힘들긴 하겠는데 서울 외곽에서 이제 야외 촬영할 일이 생기면 아마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야외 촬영이 안에서 야구장도 아마 그럼 이제 좀 편하게 직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야구장이 그 고척 스카이돔 빼고는 그 일행 4명까지는 이제 붙어 앉아도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같이 놀면서 아 근데 육성공원은 여전히 안 되나? 사실 야구장은 야외잖아. 그래서 뛰어앉을 수 있으면 사실 마스크는 벗어도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KF94는 좀 이제 좀 답답한데 이제 야외 촬영에 한해서 좀 이제 나는 이제 거리두기 확보 될 경우는 야외 촬영할 때만 이제 마스크를 벗을 예정이기 때문에 좀 뭐 면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여름용 마스크라든지 그런 걸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기대는 있어. 네, 그리고 여전히 잠은 안 오고 있는데 네, 한번 좀 아 끈적끈적해서 씻지도 못해. 좀 이게 제일 불편해요 지금 나는. 그러니까 막 그런 백신 부작용보다도 이제 맞은 부위를 씻으면 안 되니까 날씨가 끈적끈적해서 씻을 수 없다는 게 제일 답답해요. 네. 그러면 이따가 낮에 다시 관찰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6월 11일 16시쯤 됐는데요. 내가 왜 16시쯤에나 지금 오늘 관찰 카메라를 한번 켜게 된 이유가 지난밤에 잠을 좀 설쳤었잖아요. 그 여기 이쪽 맞은 쪽이 조금 뭉쳐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나은데 그게 좀 뭉쳐있 한 몇 시간 전까지? 아니면 한 이렇게 누우면? 좀 누우면 좀 뭉친 게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뭉친 것보다도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어제 막 비가 오고 막 그 날씨 끈적끈적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지금 내가 씻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주사 맞은 부위 때문에 씻지 못하는 게 좀 답답하더라. 그래서 한 오늘 밤 정도에는 씻어도 되겠지? 아니면 좀 여기 주사 맞은 부위만 좀 그 손 안 닿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좀 뭐 수건으로 묶고 씻는다든지 뭐 해가지고 한번 씻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이라 답답해서 안 되겠어. 일단은 그럴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 밥을 먹어야 될게. 좀 밥 먹고 오늘은 내가 밤에 방송 켤 거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관찰 카메라 한 번 더 켤게요. 네, 지금 시각은 2021년 6월 12일 네 4시 52분 정도가 되는데요. 내가 방송 끝나고 뭐 좀 작업하고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좀 일이 됐어요. 일단은 뭐 내가 이 시간까지 뭔 작업을 하든 뭘 하든 뭐 했다는 거는 뭐 그냥 몸이 뭐 심하게 아프진 않다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이 내가 이쪽 팔에 여기 주사를 맞았잖아요. 여기에 주사를 맞았는데 한 지금 한 여기 팔꿈치에서 어깨까지가 조금 그 뻐근하고 그거는 좀 계속 있어요.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일단은 엔간하면 지금 왼손은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왼손은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좀 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주말 세고 나서까지 이렇게 팔이 좀 아프면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부작용이 좀 많이 심하고 그러면 그 119로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백신과 관련해서 119로 전화를 하라고 했거든요. 의사쌤이.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119를 경험을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팔 조금 아픈 거 말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팔 아픈 것 때문에 좀 지난밤에도 잠을 잘 못 잤거든. 그래서 오늘 한번 잘 자실 시즌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푹 자기 위해서 그 조명 켜놓는 동안 에어컨을 좀 살짝 켜놨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거 녹화 끄고 조명 끌 거기 때문에 방이 더 이상 더워질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곧 해 뜨기 전에 한번 눈을 감아야 되겠죠? 한번 자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이 2021년 6월 12일 17시 40분쯤 되는데 일단은 뭐 몸에 열이 더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 주사를 맞은 이쪽 팔이 지금은 괜찮다? 근데 한 밤이나 새벽쯤 되면 또 이쪽이 좀 뭉치거나 그렇거든요. 간헐적으로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밤이나 새벽에, 그래서 지난밤에도 좀 새벽에 좀 유위가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잠을 잘 못 잤는데 한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또 상황이 좀 어떤지는 한번 좀 이번 주말까지는 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 뭉치는 현상이 며칠까지 갈지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서 일단은 주말까지는 관찰 카메라를 계속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나 아까 온라인으로 비대면 기도 모임을 했는데 이제 그쪽은 이제 교구급이고 이제 잠시 뒤에 동네 성당에 또 가야 돼가지고 네 지금 관찰 카메라는 한 지금 1분 정도로 끌게요. 네 지금 시각 6월 13일 2시 3분 네 새벽이고요. 그 방송 끝나고 그 지금 잠깐 뭐 작업하려고 일단은 준비 중인데 이제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조명 끄기 전에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여기 팔이 뻐근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백신 접종을 위한 부작용은 없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일어난 거는 내가 백신 접종하기 전에 뭐라 그 습진인지 아니면 그 벌레에 물렸던 건지 그 내가 가려서 엄청나게 긁었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작업이지 백신 부작용은 아니에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 시각 6월 14일 네 2시 5분 정도인데요. 일단은 점심때까지 일단 좀 잤고요. 그리고 오후에 좀 다른 작업들 내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찍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카메라를 찍으려면 최소 머리는 좀 감고 찍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원래 낮에 찍기로 했던 카메라는 넘어갔네요. 일단은 지금은요 이제 그 맞은 부위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이 통증도 한 2-3일 지나니까 사라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그 국민비서 그 국비로 그 이제 알림톡이 한 번 더 와요. 3일 지나면 그 이제 1차 이상 반응 신고 안내 해가지고 김승우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몸은 어떠세요? 해서 그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을 방해받는다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뭐 이럴 수가 있고 그리고 각종 이상 반응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서 그 신고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www.코로나19예방접종.kr 들어가면 그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접종도 꼭 받으세요 라고 나와있는데 얀센을 접종했기 때문에 2차 접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패스를 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kr 들어가면요 이제 여기 이렇게 모바일로도 들어갈 수 있고 PC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방접종 건강상태 확인하기 이렇게 누르면, 그래서 여기서 그 여러분들 중에서 뭐 해당되는 사항에 이제 체크를 하면 접종 부위 통증이 있었나요 하면 여기서 세부 정도로 객관식이 또 있어요. 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뭐 다른 거 필요가 좀 있었고 뭐 보건소 신고가 필요한 주요 이상 반응은 없다 해서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 방법은 뭐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할 수 있다고 해요.
실질적인 접종엔 좀 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면요. 지금 여기가 그 두드려 이 막 흉터나고 그런 거는 사실 백신하고는 아무런 내가 관련이 없거든요. 백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한번 이제 백신 접종 그 유효 기간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한번 이제 내가 피부과 가서 이게 접종하기 전부터 가려웠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좀 내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차피 이제 백신 접종 하고 났으니까 그래도 평소에 내가 병원 진료 좀 해보고 싶었던 과목 좀 진료 좀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이렇게 두려워서 못 갔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